자, 2020년도 3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여지없이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25탄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탄 공개하기 이전에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파워포인트는 2023년도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2016년도에 제가 올렸던 자료이기 때문에 날짜가 변경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근거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여러분들 뭐 해외 선물 방송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아프리카 프리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 선물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해외 선물이든 국내 선물이든 움직임은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실력이 뭐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이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지식은 똑같다. 뭐 수천 명의 그 전문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다른 거 보시면 뭐 다른 거 보실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해외 선물이든 국내 선물이든 파생시장에서 성공을 해서 그렇게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람이 금융소득을 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2019년도 양도소득세 신고 금액이 6억 2613만 원입니다. 올해는 뭐 벌써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뭐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신고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제가 올해 100억을 잡았기 때문에요. 자, 여기 여의도 입성 프로젝트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들어가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보시고요. 자, 2019년도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해가지고 지금 여기 6억 2613만 5198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야, 이 사람은 정말이다. 대한민국에서 그 수천 명이 넘는 선물옵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면 근거자료가 있어야죠.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사회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환원을 뭐 자그마치 50%를 지금 사회환원금으로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동영상을 보시면 이건 뭐 미친놈 아니면 사기꾼 둘 중 하나 하나겠죠. 자, 제가 지난 20년 동안에 어떤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경주했는가, 자, 이런 거에 대한 것은요, 자, SBS 전국 CF 방송, 그 다음에 CF입니다. 이건 수익사업의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CF인데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보시면 제가 왜 지금 사회환원 50%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가, 이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의 세월을 여러분들이 시간 내 가지고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들어와서 보시면 저에 대한 믿음을 갖는데, 그리고 확신을 갖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5탄인데, 자, 왼쪽에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올 것을 제가 미리 예측했기 때문에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그 다음에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제 실력이라든가 수익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730일 동안에 그 근거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런 상황이 올 걸 예측을 하고 제가 3년 전서부터 신중을 기해서 무한도전이 들어간 거죠.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자, 그것에 대한 무한도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자료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해외 선물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번 자금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파생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전재산이 3분지 1토막이 나고
패가망신을 하시는 분들이 지천에 깔려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들을 제가 단한 명이라도 제 동영상을 보고 인연이 돼서 구제를 할수 있는 분은 구제를 하자. 자, 그렇게 이제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제 동영상을 보시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하거나 파생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지금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분은 저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이 위험한 고비를 여러분들이 오히려 역전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12년 만에 오는 기회 올시다.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손실이 왔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지금 손실 본 거에 10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무조건 최하 1000%이기 때문에, 자,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사유 현금으로 50% 배당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전 국민이 이제 제2의 IMF,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의 아파트 값은 3분지 1토막이 날 것이고, 자, 10억짜리 집이면 3억으로 떨어질 것이고, 3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1억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주식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해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여러분들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집 빨리빨리 내답하셔야 되고요.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다수가 아파트를 다 이미 정리가, 부동산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어려운 시기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유 환원금을 지불해 드리는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아무한테나 뭐 근거 없이 드릴 수는 없고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최하 1000% 이상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 종목당 500만 원 이상 추천을 받으시면요, 제가 500만 원을 받는 거를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여기에다가 다 돌려드립니다. 다 돌려드리는데 어떻게 돌려드리나? 자, 추천 비용 500만 원 플러스 사회 환원금을 50%를 제가 얹어서 합이 750만 원이죠. 750만 원을 매달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현금으로 지불을 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유 환원금을 받고, 무료 추천주도 받고, 회비 낸 것도 전액 다 돌려받고, 그다음에 사유 환원금 250만 원까지 얹혀서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불하는, 매달 25일 날 지불하는 환원금을 국민기업 관상회 카페에서 배당금을 받았다라는 인증샷을 올려주셔야 되고요.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나 배당금 받았다, 50%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증샷을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두 가지 요건만 여러분들이 매달 약속을 지키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무료로 드리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의 재산이 10배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저한테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되 절차를 밟으십시오. 이 국민기업 관성 이 무엇인가? 이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국민기업 관성의 1인 주주가 되고, 그리고 이 국민기업 관성이 금융업으로 시작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코스닥 상장을 운영을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파생되는 이제 회사가, 계열사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 계열사는 무조건 비정규직이 아니고요, 100% 정규직을 원하는 그런 꿈의 세상을 추구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한테 사회 환원금 플러스 1000%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런 종목을 무료 추천을 받으시고 사회 환원금을 받으실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카페에 글을 쓰시면서 무료 이 추천주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천주는요, 왼쪽에
사회화는 50% 수혜자에서 그 다음에 사회화는 50% 배당주 신청 여기에다가 추천을 받고 싶다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최하 1000% 이상 터질 종목인가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 왼쪽에 보시면은요 카테고리에 여기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 있습니다. 이 500탄 모음집을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 가지고 귀찮더라도 꼭 동영상을 몇 개씩은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2226% 350탄 335탄 1660%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데 3년, 바닥을 기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도에 상장되어 있는 1900개 종목 중에 500개 종목, 앞으로 대박이 최하 1000% 이상 터질 종목을 제가 500개를 싸그리 골라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드렸던 그 근거 자료가 동영상으로 추천한 날, 그 다음에 시황 분석 자료, 그리고 몇 프로 수익이 날 때까지,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해라 라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분석 자료가 다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종목인가, 이런 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될 겁니다. 단,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앞으로 1000% 이상 수익이 터지려고 그러면 최소한 현재의 영업이익과 재무구조는 유지가 돼줘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 하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수익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큰 위험이 오고 있고 어마어마한 세상이 경천동지할 그런 일이 터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대박이 터지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보시는 이 종목은요, 2016년도 이1000% 이상 터진 종목들 빼고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150 종목을 추천으로 해서 아직까지 1000% 이상 터지지 않은 종목을 1900개 종목 중에서 1150개 종목을 선택을 해서 저도 매수했고 저희 카페 회원님도 동시에 매수했었던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8월 30일까지 직장인들은 이런 종목을 그냥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세월만 기다리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수 있다. 이런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여기 보시죠. 6월 1일, 6월 30일 자그마치 730일 동안 홀딩을 했었던 그 수익 근거 자료가 바로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파워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자, 제가 요 글을 클릭을 할 텐데요. 2월 26일입니다. 2020년도 2월 26일 날. 자,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미국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날, 요 때에 바로 요 날과 요 날입니다. 요 날이 음봉,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가 음봉인데, 요 위에 요 음봉이 터진 날, 제가 이 카페에다가 뭐라고 글었었냐.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발견됐다. 대단히 위험한 징조라는 게 무슨 위험인가?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제가 보고 포지션의 변화가 하락장에다가 엄청난 포지션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건 평상시 하락장에 대한 배팅 물량이 아니다. 이거 수상하다. 그래서 다우지수의 흐름이 대단히 이상하다라고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한 겁니다. 미국 다우 지수가 130년 만에 대폭락이 온 거예요. 130년 만에. 자, 이런 일이 터질 것을 저는 왜 예측을 했는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빠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한건 미국 월가 애들이 현물을
수익실현과 동시에 그다음에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파생시장에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생시장의 어마어마한 물량의 변화를 제가 요날을 보고, 야, 이거 아무래도 수상하다. 금융위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구나, 월가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되면 이제는 다시 올라올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들이 금융위기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자, 여기서 포지션의 변화가 다시 오기 시작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25탄을 공개를 할 텐데요. 자, 이 25탄은요, 제가 2012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바닥에서 몇천 원에 매수를 해가지고요, 몇천 원에 매수를 해서 약 18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대박 주식 시리즈 500단 모음집에 1800% 정도 수익이 터졌던 그 종목이, 우리는 정확히 여기서 꼭지 목표가에서 전부 다 매도를 쳤습니다. 그 분석 시황 자료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박 주식 시리즈 모음집에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이 모음집 500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저희가 꼭지 목표가를 정확하게 때려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여기가 꼭지가니까 여기다 전량 매도를 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매도치고 난 다음에 지금 4년 동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을 18,000원에 매도를 쳤는데요. 꼭지 목표가에서 전부 다 매도를 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게임이 끝났다. 이미 작전 세력들이 다 헤쳐먹고 이제 또다시 1000% 이상 수익을 먹게 하기 위해서 작전이 이미 또 돌입이 들어갔다. 그러니 이 종목을 전량 매도를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쳐다보지 마라.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종목인데요. 제가 오늘 종목 검색을 하다가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엄청나게 급락을 한 겁니다. 뭐 저는 뭐 꼭지 목표가 쳤으면 이 종목은 10년 이상 하락할 거기 때문에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대박 주식 시리즈 25탄으로 지금 선별을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이 18,000원 꼭지 목표가를 치고 지금 어제의 종가가 약 2,700원입니다. 2,700원인데요. 이 종목이, 자, 거꾸로 생각을 합시다. 지금 2,700원이니까 금융위기가 오면 2,700원에서 다섯 토막만 난다고 그래도 5,525, 뭐 대충 잡아서, 자, 5,525 잡고 다섯 토막 난다 그러면 이 종목은 500원이다. 500원, 500원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자, 500원까지 떨어지면은요, 500원까지 떨어져야 돼요.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는 조건 하에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18,000원짜리가 지금 2,700원인데, 2,700원인데 500원을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 18,000원에 매수한 사람들, 15,000원, 12,000원에 매수한 사람들 지금까지 지금 한숨 푹푹 쉬고 있을 텐데, 이 종목을, 자, 지금 2,700원에서요. 금융위기가 오면 이거 무조건 뭐 1,000원은 더 빠지는 거 아닙니까? 1,000원만 빠집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안 사가지고 다섯 토막 넘게 나는데, 심지어는 일곱 토막 넘게 나는데 이 종목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현재가가 2,700원인데 여기서 다섯 토막이 더안 빠지는 거야. 금융위기가 오면 이건 무조건 빠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 이야기대로 1,000원까지만 빠진다라고 해도, 세 토막 나서 1,000원까지만 빠진다라고 해도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18,000원이니까 1,000원만 따진다라고 해도 대충 어떻게 됩니까? 1,000원에서 10,000원 가면은 1,000%고요. 18,000원이면 2,000%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이 1,000원까지만 빠진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거기서 몇백 원만 더 빠지면 이건 그냥 무조건 2,000% 넘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 종목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희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 제몇탄 해가지고 1,800%의 수익을 이미 먹었던 종목이고, 재무 구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 종목은요,
영업이익이 7년 동안 흑자 지속이고요. 제가 추천했을 때1800% 먹기 이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내의 재산 흐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잠재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도 제가 재무구조를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 지금 현재 만 원입니다. 만 원. 자, 만 원인데, 만 원인데요. 제가 추천했을 때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얼마였는가? 5,300원이었거든요. 5,300원인데, 지금은 잠재 자산이 만 원이에요. 회사의 영업이익이 계속 흑자 지속이 되면서 잠재 자산이 100% 넘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도 이렇게 지금, 2,700원까지 종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여기서 다섯 토막 나면은요, 이건 2000%입니다. 2000%.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으시고요. 동종목의, 추천 금액은요, 1,000만 원으로 잡을 겁니다. 1,000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1,000만 원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추천을 받으시면 제가 그 돈을 1,000만 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유사투자 자문업은 그게 수익사업이죠. 회비를 받는 게 수익사업인데 제가 명목상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명목상 1,000만 원을 받지만 다음 달에 1,000만 원 플러스 사회환원금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매달 여러분들한테 25일날 사회환원금으로 지불받게 될 겁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죠. 월요일날 한 종목, 자, 한 주, 딱한 주, 2,700원에 사서 이 종목의 주가가 제 이야기대로 1,000원 이하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확인하십시오. 매일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제 종합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요,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기.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오고 있는데 특정 금액을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할 텐데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1,000원까지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매일 눈으로 확인하시면, 야, 역으로 생각하면, 야, 이게 정확히 맞히는 거구나. 자, 정확히 맞춰서 내가 이 종목을 앞으로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2억이 될 것이고, 내가 이 종목을 1억을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2,000%니까 22억을 먹게 되는구나, 20억을 먹게 되는 거구나, 라는 꿈에 여러분들은 부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매일 무슨 꿈을 꾸게 되는 겁니까? 매일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꿈을 여러분들 꾸시게 되면서 제 이야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더 올라옵니다. 워낙 좋은 주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 특정 금액을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아직 얘기가 터지지 않았잖아요. 이미 터진 건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서 다시 주가가 질끈질끈 빠지기 시작을 해서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제 희망상 500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 조건이 부합이 된다면 이 종목은 무조건 2,000%가 터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동종목을 추천을 받고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자,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사회환원 50% 배당주 신청,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로 인해서, 이제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미래로 여러분들은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